네, 오늘은 플레이모빌 시리즈 20탄을 갖고 왔습니다. 다행히도 이번에 국내에서 20탄이 풀렸다고 해서 매장 가서 구매하게 되었어요. 그리고 매장을 가니까 이렇게 직접 만져서 구매할 수 있어서 지금 제가 마음에 드는 아이 두 가지를 구매했는데요. 여기 코코에 나온 듯한 이 아이랑 여기 있는 여성 아이, 이렇게 두 개 고른 것 같아요. 일단 만져봤을 땐 느낌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개봉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남성 아이들을 보면은 제가 마음에 드는 아이가 지금 꽤 많아요. 이 해적과 그리고 여기 인형을 들고 있는 인형 술사, 그리고 당연히 이 아이,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아이, 그리고 피에로, 그리고 고드를 갖고 있는 이 소수염, 이렇게. 예, 여성에서는 여기 기사, 기사랑 맞나? 기사, 그리고 이 아이, 그리고 여기 모자 쓴 아이, 그리고 볼터치가 진한 이 아이. 자, 그럼 바로 개봉해 볼게요. 네, 구성은 이렇습니다. 설명서를 볼게요. 네, 설명서를 펼치니까 운전한 모습들로 다 보이고 있어요. 기타 들고 있는 아이 나왔고요. 이 아이도 피부색만 아니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고요. 아, 뒷장을 보니까 이렇게 조합하라고 하는데 와, 이거 네,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정확한 얘 이름은 모르겠는데 보통 검색해보니까 뭐 코코나무로 불리고 있어요. 여기 모자 같은 경우 금장 도색이 있죠? 이게 뒤에는 없고요. 앞에 있습니다. 이게 앞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얼굴 프린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말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의상 같은 경우는 금장 이렇게 띠가 있는데 상당히 말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. 상의에는 짧은 조끼를 거치고 있어서 뭔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네, 소품은 이렇게 기타 하나 있는데 통기타. 특별한 뭐 프린팅 같은 건 없고요. 그냥 이렇게 조형만 말끔하게 돼 있어요. 색상은 약간 카레색 그런 느낌이긴 한데 좀 약간 갈색이나 흑색으로 해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손에 끼워주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들면 됩니다. 이렇게. 다음은 여성. 네,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화려하네요. 구속품도 많이 들어있고. 네, 미피 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네, 제가 뽑은 게 여기 있죠. 보니까 제가 마음에 든다는 아이들 여기 쇼핑백 들고 나니, 그리고 여기 기사 꽃다발 들고 오리까지 있는 이 아이, 이렇게 네 개가 마음에 드네요. 근데 보다 보니까 여기 이너 다리가 좀 특이해서 이것도 괜찮긴 한데 일단 여기 네 개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. 아, 뒷장을 보니까 한숨만 나오는 커스텀이 반겨주고 있네요. 아이고, 빠뜨렸네. 네,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코코냐라고 불리고 있는 미피예요. 여기는 팔이 여분으로 남았고요. 얼굴 프린팅 보니까 똑같은 줄 알았는데 여기 남성은 턱에 파란색 점이 있고요. 여성은 이마에다가 뭐가 있어요. 이렇게 약간 도색 미스, 해골 삐껴 나갔네요. 여기 프린팅이 상당히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참 리본, 하늘색 리본 장식이 뒤에 하나 있고요. 금장으로 이렇게 네 개가 둘러져 있고 머리는 빨간색 꽃 장식이 있어요. 갈색 구두 신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소품 같은 경우는 이거 부채, 빨간색 손수건인데 휘어지는, 잘 휘어지는 연질이고요. 네, 아무튼 이렇습니다. 부채는 딱딱해요. 네, 지금까지 플랜모빌 미스터리 시리즈 20탄을 개봉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